시장 키워드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 선정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저번 주 계속 똑같습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와 네. 관련되고요. 하필 또 이제 시즌도 작년과 비슷한 시즌이죠. 그래서 4월, 3월 이제 이럴 때 코로나가 확진자 수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것들, 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4차 확산세다 이제 이렇게 좀 명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물론 다 잘 아실 테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제 작년에 한번 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응용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뭐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 이제 혈전증이라는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일단은 접종을 일시 중단을 좀 했습니다. 근데 존슨앤존슨 백신이 지금 당장 안 나온다라고 해서 백신이 좀 끊기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백신 공급이 조금 부족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은 사실 미국 내에서는 다른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여러 가지 백신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지만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서는 좀 안 좋은 흐름들,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들에서는 좋은 흐름들, 그 다음에 국채 금리도 조금 내려가주는 효과까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제약 업종들,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백신이 완전히 미비됐으니까 이제 또 확산세가 퍼지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이제 거리두기, 경제 봉쇄, 이제 셧다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거리두기,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신 치료제 언택트, 특히 어제 존슨앤존슨 때문에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현상들을 보시면은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시장에서 되게 막 강하게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사셨다가 여태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좀 올라오나, 숨통이 좀 트이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한참 밑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순서를 보면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과대로 많이 빠진 것들,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 뭐 시젠이나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제약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언택트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가는 종목, 제약주들은 뭐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것들이 아니고 많이 빠진 것도 올라와주고, 또 다음날 되면은 이제 그 종목들은 좀 잠깐 하루 이틀 쉬다가도 또안 올라왔던 많이 빠진 종목들 또 한번 한층 올라오고, 이제 이런 순환매에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그 종목들, 작년에 내가 사고 싶었던 그 종목들 지금 보면 많이 빠졌을 텐데요. 이제 그런 종목들 아직 못 올라왔으면은 현재 시장에서 접근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습한 걸좀 응용할 수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지긋한 코로나가 다시 또 대유행 우려가 임박을 해오면서 오히려 또 관련해서 소외주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장이 열렸습니다. 오랜 기간 좀 고생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탈출의 기회가 될것 같고요. 또 수익을 지금부터 신규 진입해도 낼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소외주들 다시 또 코로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볼게요. 업종은 어떤 업종을 선택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제 테마죠. 이제 업종 테마인데 이제 언택트 테마들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정말 좀 지긋지긋한데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내려오고, 그렇지만 지금 또 거리두기가 상당히 많이 지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언택트 관련된, 거리두기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언택트 종목들이 올라가, 특히 교육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죠. 교육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오늘 아침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리두기를 상향할 시에는 이 등교 주기, 등교 정책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교육계 쪽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비상교육, 메가MD, 메가스터디, YBM넷, 이제 대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상한가를 막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쫓아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쫓아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보면요, 순환매예요. 지금 보면 등교정책주들이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등교정책 이외에도 다른 이제 또 다른 이제 언택트, 예를 들어 뭐 알서포트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뒤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대장 테마의 교육주들이 올랐고 이제 그 뒤에 직접적인 뉴스는 없었지만은 같은 테마인 이제 언택트 업종들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힌트가 됩니다. 내가 종목을 고를 때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 말고 지금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저거를 기반으로 나는 어떤 거를 지금 매수를 하면은 단기에 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종목을 찾는 게 단기 투자에 적합한 방법인데요. 일단은 올라가는 거 지금 당장 일단 올라갔으니까 저거를 기준으로 내가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결국은 많이 빠진 것들이에요. 백신주들이 최근에 올라왔었죠. 백신주들 최근에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확산세가 퍼지니까 치료제 관련주들도 결국은 많이 빠진 것들도 올라오고 근데 작년에 올랐던 것 중에 많이 지금 많이 빠지고 못 올라왔던 언택트들이 이제 어제 오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빠진 것들이 이제 올라와 주는 단계. 지금은 작년처럼 이런 것들이 엄청 세다, 신고가를 넘어간다, 엄청난 꿈과 희망이 실린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작년만큼 작년 가격을 더 뛰어넘을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기는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과대 낙폭 구간에서 반등 그래도 많이 세게 나오고요. 고점 대비해서 60% 70% 빠진 종목들도 있고 최소 5, 60% 정도 빠진 종목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만약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 빠졌고 만 원에서 이제 13,000원만 와도 수익은 낮게 3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2만 원 넘어간다는 게 큰 욕심보다는 여기서 조금 뭐 차트로 봤을 때 양봉주만큼만 나와도 나한테는 뭐 20% 30%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길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길게 보지 말고 지금 과대에서 반등 나오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 수익 나면은 결국은 제가 최근에 계속 좋게 말씀드렸던 배터리, 반도체 이런 것들 살 준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잠깐 단기적으로 매매 가능하시고 언택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오는 종목들 매매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신에서 치료제 언택트로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길게 너무 욕심을 내서 수익률을 좀 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좀 짧게 짧게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시장 정리를 해보았습니다.